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주님께 둡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그 영원토록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조건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1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무시다가 나사로네 가족이 살고 있던 베다니로 찾아가 도착하셔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중동 지방의 무슬림들도 이 동일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바로 그날에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아마도 무더운 기후에서 시신이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옛부터 이런 풍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풍습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사람이 찾아온 길이 하룻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과 베다니로 찾아오시는데 하룻길, 이렇게 4일이 걸렸다고 계산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할 때, 베다니 마을에서는 벌써 나사로가 운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 시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 애곡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만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기 위해 베다니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마르다가 대문 밖으로 동구 밖까지 마을 밖에까지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슬픔이 폭발쳐오르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혹시 마르다의 목소리에 원망의 힌트가 들어 있었을까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슬픔과 아쉬움이 다 녹아 들어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슬픔과 아쉬움을 숨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마르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지만 동시에 마르다는 그 자리에서 배없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라도 지금 이런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슬픔이 나를 뒤덮는 이런 시간에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지금 이런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특별한 관계이신 분, 그 누구도 감히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며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위대한 중보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는 그 위대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심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Now! 지금 그렇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종말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큰 슬픔을 경험하는 자기를 위로하시고자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리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 살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종말에 모든 의인들에게 그 부활과 영생이 다가온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의 슬픔을 이겨내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리고 마르다도 그런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들어왔는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한 많은 이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런 사건들도 모두 사람이 죽은 그날 살려주신 이적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불과 한두 시간 이내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케이스도 청년이 죽은 그날 그 매장하러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무덤에 나가던 상여를 붙잡아 세우시고 청년을 다시 살려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내실 것은 기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념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 영혼이 주위를 맴돌다가 3일째에는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4일이나 되면 죽은 자의 혼은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간 후라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중보자, 제사장이심을 믿었지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것은 기대도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종말의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 영어 성경의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구절의 한 부분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선언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내가 종말에 모든 의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것을 안다, 확신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 앞으로 성취될 예언, 그 정통신앙의 교리, 개념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부활의 본질이 바로 나다. 참 생명은 나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요, 주인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영어 성경은 이러한 마르다의 대답을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했습니다. Yes, Lord. 네, 그렇습니다. I have believed that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현재 완료형 시제로 번역하면 마르다의 고백에 이 시간적인 배경, 그 타임 프레임에 색깔을 입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믿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믿습니다. 전부터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 전에부터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믿고 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경험했고 예수님께 전갈을 보내면 즉시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게도 나흘 뒤에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그런 큰 슬픔이나 실망의 경험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내가 전부터 알고 믿었던 예수님,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마르다는 지금 자기 가정에 신방 와주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이란 슬픔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큰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슬픔에 그냥 잠겨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면서 나의 이 깊은 슬픔을 이제 딛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뒤에 돌아가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아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이루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아직 예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실 그런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마르다가 새 힘을 얻는 그 경험을 했기에 이제 동생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도 지금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큰 슬픔을 이겨낼 위로와 평안과 새로운 소망, 새로운 힘을 주신다. 가서 지금 예수님 만나라고 동생을 예수님께 등떠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직 나사로를 바로 그날 부활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슬픔 중에 있는 자기 가정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만 듣고도 이렇게 믿음의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그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 나눔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세임을 얻고 오늘 우리 삶의 슬픔이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높고 영광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에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 비상사태 중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저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에도 이런 영적 각성을 주시고 열방 중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려고 이 최선의 노력을 쏟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특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한 보호의 은총을 저들과 그 가족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주민 외출 금지령으로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